이 차이팟의 충전은 정품 에어팟 케이스에 넣어도 충전이 잘 됩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 차이팟 i10 TWS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리뷰나 블로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차이팟을 구매해 봤습니다. i10 TWS의 구매 루트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중국의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 5만원에서 8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중국 돈으로 189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1,500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국내 배송비 2,500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3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차이팟을 구매한 이유는 유명 유튜버들이 워낙에 좋다고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고요. 유명 유튜버나 블로그들의 리뷰는 홈쇼핑하고 비슷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광고형 리뷰도 많이 하고요. 아무튼 리뷰를 보고 가성비가 훌륭한 블루투스를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즉 유튜브를 보고 하나 구매한 거죠. 처음에 받아서 페어링을 했을 땐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팟이 자체 이름으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에어팟이라고 검색이 됐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페어링을 시도했고요. 정품 에어팟의 경우는 유리나무의 에어팟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연결이 되어도 에어팟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결이 된 후에 2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점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페어링. 이어폰을 동시에 끼울 수 없는 에어팟 특성상 한쪽씩 빼서 꽂아봤는데요. 한쪽에 끼었을 때 파워 온, 그리고 다른 한쪽을 꼈을 때 또 파워 온. 그러니까 각각의 파워가 별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에다 꽂았을 때 커넥티드라는 연결음은 오른쪽 귀에만 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라는 연결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페어링과 관련된 블루투스 모듈이 왼쪽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한쪽만 연결하고 싶을 때는 왼쪽만 사용해야 되고 뭐 오른쪽만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오른쪽을 연결할 수는 없는 거죠. 한쪽 귀에만 연결하고 싶을 때는 왼쪽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충전. 이 뒤쪽을 통해서 무선 충전이 되는 차이팟은 에어팟의 케이스보다는 훨씬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닌 C타입 젠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이 약간 불안한 이유는 무선 충전을 올려놓았을 때 케이스의 힌지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잠깐만 올려놓았다가 만져도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이 완료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연 방전률이 높습니다. 이틀 정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있는 배터리가 그냥 자연 방전됩니다. 뭐 오래 가봐야 한 3일 정도 갈 것 같아요. 완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야만 효과가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케이스 방전 같은 문제는 이 차이팟의 충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넣었을 때 약간 발생되는 이런 유격 때문에 충전이 되다가 안 되다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 케이스의 방전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이팟 본체의 연결 부위가 정품 에어팟에 비해서 굉장히 허접하고 접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접촉률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 둘 중에 하나가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산 제품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왼쪽은 살아있는데 오른쪽이 먼저 파워 오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다 보면 오른쪽만 꺼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다행히 오른쪽만 꺼지는데 왼쪽이 잘 꺼지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아예 이 제품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블루투스 모듈이 왼쪽에만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문제, 노이즈. 음악을 들을 때는 3만원짜리가 이런 풍부한 음질을 내주는 게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제 기준의 풍부한 음질이라는 거는 베이스가 빵빵하고 소리가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질을 하나하나 따지지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저음이 굵고 소리가 큽니다. 차이팟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보다가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번들용 이어폰을 껴보면
비교도 못할 정도로 음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소리가 크니까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소리와 관련된 문제는 통화를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노이즈입니다. 통화 음량을 약 70% 정도 이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볼륨이 커지기 시작하면 양쪽에서 통화 노이즈가 발생됩니다. 저만 들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도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타이팟을 끼고 통화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도 오른쪽이 꺼졌습니다. 파워 오프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처음에 타이팟을 끼고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키우기 시작했더니 노이즈가 심해지고 노이즈가 심해지면서 상대방도 노이즈가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팟은 통화할 때 음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상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부분은 볼륨을 70% 정도 맞춰놓고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타이팟을 끼고 통화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와 관련된 아이폰과 타이팟의 궁합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이팟을 이렇게 이용해서 음악을 듣거나 하고 다시 케이스에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전화 통화 불량이 발생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들리지 않고 제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블루투스를 연결해두고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으로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통화가 됩니다. 앞서 말한 상황으로 보면 케이스에 넣었다 하더라도 타이팟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된 것처럼 일반 통화는 어렵고 스피커폰으로만 통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타이팟을 2주간 사용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제품의 리뷰들 요즘은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습니다. 가짜 리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최신형 타이팟 i10 TWS 같은 경우는 3만원이 매우 아까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팟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3-4만원대에 국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i10 TWS 단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은 없어요.